자, 오늘장에서는 어떤 공략주 눈에 띌까요? 네, 오늘은 신세계를 준비를 했는데 신세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 300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부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이 2020년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2019년 영업이익이 잘 아시다시피 4,678억 원인데 2021년도 영업이익이 4,9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 완전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SPC3립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백화점에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면 사람들이 방문객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세계하고 지금 최근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 타겟 마케팅을 상당히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신세계는 명품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현대 같은 경우는 더 현대 서울만 보더라도 MZ세대 쪽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타겟 마케팅을 확실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실적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명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명품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가 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리오프닝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현재 실적 대비 또 주가가 또 저평가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특히나 그 저평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기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퍼 같은 경우도 7.7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2021년도 이어서 2022년도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대비 저평가액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신세계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만 3천 원에서 25만 8천 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또 M&A조로 지난해 4조 넘는 또 M&A를 하면서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또 IFC 이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재료로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신세계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요. 25만 9천 원의 흐름이네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